안 했어요. 했어요. 잘했어요. 왜안 돼? 에릭 3호. 오케이. 되겠습니다. 자, 이 친구는 어떤 소리가 날까요? 그렇죠. 바이크죠. 그러면 얘는 뭐가 됐죠? 그렇죠. 아이크 됐죠. 오케이. 그다음에 아이고 왜 이래? 말을 안 듣네.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될까요? 그렇죠. like. Like. 좋아하다 이런 뜻이죠. 바이크는 자전거고요. 그 다음 Mike. 마이크는 마이크죠. 노래할 때 쓰는 거. 얘는 rise. Rice. 자,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일단 뭐 얘가 무슨 소리 나는지부터 보자. 얘는 어떤 소리 냈죠? 그렇죠. 아이스 됐죠. 아이스. C가 쓰 소리 나는 거 조심해야 되겠어요. 얘도 rise지만, 얘는 rise라고 아니고, 얘는 rise라고 이거 사실은 rise고, 얘는 올라가다란 뜻이고, rise는 쌀이란 뜻이고요. 쌀이란 뜻으로 쓰고 싶으면 S가 아니고 C를 써야 돼요. 라이스. 오케이. 그 다음에 얘는 pine. 그렇죠. 소나무예요, 소나무. Time. pine. 그러면 얘는 무슨 소리 냈죠? 그렇죠. 아인 됐죠. 파인 아인. 파인. 오케이. 그 다음 얘는 그렇지. 다이스죠. 다이스. 아까하고 똑같이 아이스가 들어있네. 다이스. 오케이. 주사위란 뜻이에요. 다이스. 다이스. 오케이. 그 다음 얘는 뭐가 될까요? 그렇죠. 얼음이죠. 아이스. C가 쓰된 거 조심하시고요. 그 다음 얘는 나인, 그렇죠. 9죠, 9. 나인. 나인. 그다음에 얘는 뭐가 될까요? 그렇죠. 라인이죠. 라인, 선, 줄. 라인. 라인. 오케이, 잘했습니다. 금방 끝났네요. 오케이. 쓰기 시험 잘 치시고요. 쓰 소리 나는 거 조심하세요.